제규어 랜드로버의 모기업 인도 타타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1,100개의 일자리 감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토블로그 등 외신에 따르면 타타그룹은 코로나19 팬더믹 영향으로 비용 절감 목표를 10억 파운드, 약 1조 5천억 원으로 인상하고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약 1,100개 일자리 감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타타그룹의 최고 재무책임자 피비 발라지는 내년 3월까지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50억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월요일 밝혔다. 또한 그는 제규어 랜드로버의 지출도 지난해 연간 30억 파운드에서 회계연도 25억 파운드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발라지는 지난 4분기 제규어 랜드로버가 적자를 기록하자 기자들에게 현금을 확보하고 자본 제출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적절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규어 랜드로버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최대 1,100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타타그룹은 2021년까지 자국내 사업에서 약 600억 루피를 절약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사업을 재검토 중으로 가치가 하락한 사업에 있어서는 과감한 사업 종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타그룹은 지난 분기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해제 조치로 인해 4분기 연결 순손실 989억 4천만 루피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마감된 분기 실적에선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한 영업이익률을 나타냈다. 달라지는 타타그룹 판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규어 랜드로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 후진을 겪고 있으며 지난 분기 5억 1천만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했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디펜더와 이보크의 주문이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